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퍼주기 조국 외교라고 규정하며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국방부, 방사청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는 야당 위원들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내용의 태극기 팻말을 게재한 걸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파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애교 참사 중에서 이번이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 외교로 양국 사이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졌다며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민주당을 향해선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반일 선동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정상회담 결과마저 부정할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죽창가만 부를 것이라면 민주당에 걸려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존영을 떼어내십시오. 민주당은 주말인 내일도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